사실 이제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경기 이렇게 세 경기가 남았는데 네. 굉장히 뭐 관심을 받고 있는 매치업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이 팬들이 네. 굉장히 기대하는 경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안종기 선수 상대는 김상욱 선수입니다. 5분 2라운드로 펼쳐지는 경기 와! 1라운드 우와! 시작됐습니다. 붉은색 트렁크의 김상욱 그리고 노란색 트렁크의 안종기 선수입니다. 랩터 시작부터 안면을 노렸고요. 인사이드 레그 킥. 원투 짧았습니다. 펀치가 되게 위협적입니다. 안종기 선수는 들어가고 싶은데 위협적인 펀치에 가로막혀서 지금 들어가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상욱 선수가 자세를 굉장히 센스를 낮게 하면서 경계를 굉장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헤드킥 올라갑니다. 정확하게 머리에 들어갔고요.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파운딩 파운딩 경기 종료됩니다. 아 굉장히 놀라운 가드 위를 맞았는데도 충격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아 지금 1분도 채 걸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김상욱 선수가 네. 바로 마무리를 네. 지었습니다. 네. 아 가드가 떨어졌었군요. 아 제1경기 1라운드 46초입니다. 순간 이 장면 이후에 네. 저희 셋 모두 말문이 막혔거든요. 네, 굉장히 지금 임팩트 있는 하이킥이었습니다. 아 강철 부대 김상욱 선수가 엄청난 피니쉬를 만들면서 1라운드 KO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특수 부대입니까? 네. 아 정말. 네 김상욱 선수가 굉장히 자세를 스탠스를 낮게 취하면서 안종기 선수의 이 태클을 디펜스 하려는 것을 알고 안종기 선수가 굉장히 못 들어가고 소극적으로 되던 상황에서. 이 그림 같은 하이킥이 나왔습니다. 뭐 이건 단연 네. 오늘 경기 가운데 아, 파이터보다 나이시네요. 네네, 굉장한 그림 같은 하이킥이었어요. 예. 그 가드 위였는 줄 알았는데 순간적으로 가드가 떨어졌다가 올라왔는데 맞고 지나갔죠. 이미. 아 그리고 저 엄지척 승리 이후에 네. 무덤덤한 표정. 펀치만 매운 줄 아냐, 킥도 맵다. 뭐 이런 걸 보여줬네. 아 굉장한 임팩트 있는 시합이었습니다. 어우 정말. 오늘 뭐 판정도 있었고 네, 피니쉬도 있었습니다만 네네. 지금까지는 가장 뇌리에 박히는 피니쉬였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지금 좋습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승부죠 이것이. 네. 아, 오늘의 승리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우선 정말 거짓됨 없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요. 그리고 사실 하이킥 KO 연습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연습을 했는데 운이 좀 따랐던 것 같다. 저번 시리대회에서도 주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기량을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타격적으로 굉장히 월등한 하이킥으로 승리를 거둬냈습니다. 오늘 사실 그라운드로 이어가지 않을까, 그라운드 접전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이킥 승리 거뒀습니다. 어떤 작전을 혹시 가지고 나셨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사실 형님 안종기 형님은 저하고 이제 몇 번 훈련을 같이 했었는데 유튜브 보면서 이제 저번에 시합도 보니까 펀치를 라이트 펀치를 뻗으면은 머리를 왼쪽으로 많이 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이킥으로 노려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말했었습니다. 세컨 쪽에. 근데 저도 그냥 한번 머리를 빼는 거 보고 찬 게 아니라 뭐 그저도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운 좋게 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딴 거도 질문해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사실 제가 저번에 또 질문 드렸었는데 16대 16이었나요? 다음에도 판정수 가면 타워 던지겠다라는 말이 있고 나서는 그라운드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17대회를 김동현 관장님과 같이 리뷰를 한 거 유튜브로 제가 봤는데 거기서 김동현의 옛날 모습을 보는 듯하다. 아 그리고 제2의 매미꾼 유망주다. 뭐 이런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오늘 경기는 혹시 어떤 리뷰를 하실지 유채축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래도 관장님 위해서 김동현 조원장인 관장님한테 비해서 아직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관장님께서 조금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콘텐츠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한 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정말 사실 AFC에서 이번에 뛴 거는 이제 네 번째 경기고요. 오호택 선수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네 번을 뛰어가지고 이번에 세 번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정말 박호준 대표님 다음번에 저한테 챔피언 전 가지고 싶습니다. 정말 기회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정말 꿈에 그리던 그 무대를 정말 노력해서 가지고 싶으니까 정말 한 번만 기회 주시면은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훈 관장님, 조한진 관장님, 그리고 그리고 저희 같이 팀원 하는 숙소 박승현 형, 그리고 최하랑, 그리고 잠시만요, 빨리 끝낼게요. 조성빈 형, 그리고 고석현 씨, 그리고 그리고 하바스 MMA 저기 이정원 관장님, 그리고 또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게 이 팀스턴건에 있는 오전부 회원, 오후 회원들 분들 너무 저 밑에서 배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제가 정말 열심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정말 아직 부족한 스승이지만 저 믿고 따라와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AFC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드풀 AFC에서 네 번의 경기 3승째를 챙긴 김상욱 선수. 이 정도면은 타이틀샷 줘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임팩트 있는 네 저희 하이킥이 와 이게 이거는 정말 그림 같았어요 진짜. 네. 근데 또 아까 인터뷰를 보니까 그래도 예상을 하면서 머리를 빼는 방향으로 이렇게 킥을 찼다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순간적인 이 번뜩인 것 같습니다. 뭐 자연 예. 그대로의 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 무리함이 없어요. 안종기 선수의 경기 네. 영상을 보고 좀 본인 스스로도 분석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좀 잘 통해가시고 빠른 승리를 쟁취한 김상욱 선수였습니다. 앞으로 이 AFC 좀 챔피언이 되는 그날도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는 것이 오늘 경기를 통해서 느껴지네요. 네, 입증한 것 같습니다. 네.